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메이플 스토리 메르세데스입니다. 메르세데스, 여기가 생명의 협곡이죠? 생명의 협곡까지 왔고, 아마 전직을 여기서 하겠죠? 시간의 신중 가서 하진 않겠지? 자, 그렇습니다. 능력치, 스킬 뭐 그래서 찍어줄 것도 없고, 퀘스트나 슬슬 하기 전에 우리 래핑맨 패밀리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래핑보이, 래핑걸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붉은 등껍질, 와이번의 날개 뭐 이런 것들. 장비 상인한테 또 뭐 쓸데없는 거 다 넘겨버리고요. 아, 소비상인 빨간 포션 좀 주세요 아저씨. 미션 돈 받아놓고 가봅시다. 슬슬 한번 리스튼 이런거는 뭐 반복은 천천히. 와이번의 날개 부터 하죠. 금방일 거야. 4차 아마 93레벨보다 훨씬 높겠죠. 90 뭐 보통 보통 언제나 96 뭐 그런 단위로 가잖아. 레벨업은 8 단위고요. 근데 그 레벨업 단위하고는 좀 다르죠. 미디어 좋았어. 이렇게 해. 그래서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찾긴 할 텐데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해보면 아는 거지 뭐. 그걸 미리 안다 그래가지고 뭐 도움될 게 없잖아요. 어차피 레벨 올리는 거는 알고 올리는 거나 모르고 올리나 뭐 똑같은데. MP 맞아. MP가 MP 스트리랑 그런 게 좀 없었지. 그래서 MP를 물 수동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 빨간 애들 많은 데서 싸워야지. 자, MP 물량 먹어주고 뭐. 야, 쉽게, 근데, 날아다니는 들 잡기가 좀 쉽지가 않죠? 어. 그래도 뭐 잘 잡고 있는 것 같아. 다섯 마리. 다섯 마리가 날개 구해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됐나봐? 어, 됐구나. 자, 와이번의 날개 25개 됐구요. 이 양반 술 처먹, 아, 술 먹고, 아, 여기서 맨날 자고 있죠? 좀 일을 해야지. 나한테 일만 시키고. 자, 퀘스트 주는 사람이 없네? 스켈로스. 붉은 등껍질부터 먼저 구하러 갑시다.
96레벨이 아니라 98레벨 정도 되겠지? 보통 홀수로는 잘 안하고 전직 레벨에 홀수는 없고요. 그 무기 기준되는 8의 배수는 아니잖아. 그건 꼭 비껴나가잖아. 그러니까 98 정도 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레벨이 되게 낮네. 낮아. 뭐 사실 여기 지금 누구야, 혼테일 잡을 때 권장 레벨이 120이니까 꼭 120, 120이어야만 잡는 건 아닌데 어쨌든 권장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보면 굉장히 지금 낮은 편이에요. 아 좋다. 1타 3피. 그렇지. 좋았어. 사냥이 잘 돼가고 있어. 저 위 애들까지. 아, MP가 없었구나. 저 많이 등껍질 이제 5개밖에 안 남았네. 레벨업도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촬영 중에 전직을 하진 못할 거예요. 분명히 한 98레벨 정도 될 것 같아. 아닌가? 또 100 몇 레벨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코스쿠한테 가보라고 하네요. 아래 있었구나. 자, 스켈레온 잡아주면 얘기해준대. 공짜가 없어 이 자식들은. 자, 스켈로스, 블루드래곤 터틀, 스켈레곤. 블루 드래곤 터틀부터 해야겠네요. 빰 바라밤밤. 자, 애들은 뭐 그냥 잡아놓고.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지금까지. 점점 내려갈 거니까 내려가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잡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전리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MP 부족해.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위로 또 올라가고. 자, 이제 절반 정도 됐구나. 아, 좋아. 한 번에 네 마리. 자, 이제 일곱 마리 남았네요. 아, 걔네들은 안 잡아도 되는데, 뭐 잡으면 나쁠 건 없지. 걔를 꼭 잡아야겠어? 자, 다섯 마리 더. MP 한번 먹어주고. 야, 내려와, 내려와.
굿 굿. 자, 블루 드래곤 터틀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자, 레드 와이번 25마리. 이제 와서 무슨 레드 와이번이야. 자, 그래도 뭐 잡아줘야죠. 저선 94레벨은 될 것 같아. 피 물약을 와 많다. 좋았어. 아, 쟤 못 잡았어. 쟤를 잡으려고 그런 건데. 아이고, 저 애들이 꼭 있단 말이야. 명줄이 긴 애들. 아유, 짧구나. 유니콘이 더 뭘. 굿. 좋아. 지난번에 무슨 그 게임 웹진, 게임 그 뭐 게임 메카라든가 게임 조선 뭐 그런 데 있잖아. 로리 앱. 그런 데서 본 것 같다. 어디 게임 잡지에서 조사했는데 모바일 게임 할 때 이제 모바일 유저들이 제일 불만사항이 충분한 공지 기간 없이 게임이 이제 그 끝나는 거, 서비스 종료하는 거 있잖아. 섭종 뭐 그런 거, 그걸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아 이건 그건 욕해도 돼. 그냥 그 장사가 안 돼서 서버를 이제 게임을 종료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종료하기 전까지 공지를 안 하다가 종료하기 딱 바로 전에 무슨 뭐 이벤트라고 그러면서 막 싸게 아이템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고는 며칠 뒤에 가보면 이제 서비스 종료되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뭐 다른 게임들도 뭐 상업적으로 하는 지금 모바일 게임들이 과금을 유도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자선 사업도 아니고. 근데 좀 노골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프리미엄 뽑기권에서 뭐 펫도 나오고 라이딩도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나. 프리미엄 뽑기권이 정말 좋았잖아. 근데 지금 프리미엄 뽑기권 저 예전에는 푸시 알림 들어오면은 프리미엄 뽑힌 건 준다 그러면 무조건 해. 뭐 바쁜 일 있어도 다 됐나? 아직 안 됐구나. 바쁜 일 있어도 들어와서 꼭 프리미엄 뽑기권은 받아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거 와도 안 받아요. 받아서 뭐 그 뭐 쓸 때도 없는데, 패시라도 받든지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뭐 의미가 없어. 프리미엄 뽑기권이.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과금을 해야만 더 좋은 거, 뭐 펫도 무슨 강화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신규 유저 유입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지금 원래 하던 사람들한테 이제 최대한 뽑아내는 모양처럼 보이잖아. 마치 마지막에 활활 하얗게 태우고 불태우고 끝까지 불태우고 종료를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자, 저는 근데 뭐 지금 이거를 2014년인가? 1년도 훨씬 넘었지. 2년 됐다고 그랬었나? 그동안 한 11만원인가? 10만원짜리 하나 샀었고, 그리고 만원, 2만원, 뭐 한 15만원 정도 이제 과금을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뭐 거의 하나만 하죠. 사실 10개 캐릭터를 다 키우는데 그 정도 과금이면 했다고도 볼 수가 없지. 그래서 뭐 당장 이게 서버가 뭐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해도 아쉬울 건 없는데, 저는 언제나 이 포켓 메이플 스토리 관련해서는 제가 말하는 게 틀렸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근데 메이플 스토리 M 관련해서 뭐 게임 잡지라든가 뭐 인터넷 관련해서 뭐 뉴스가 없는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빨리 출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아, 됐구나. 레드 와이버. 짠, 붉은 등껍질 내가 없나? 자, 적당히 좀 하다가, 예, 메인 퀘스트 해가지고 알아내야지. 레벨업이 아니라 전직 레벨을 확인을 해야겠죠? 요새 이제 세븐나이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세븐나이츠는 진짜 잘 되나. 서버를 확장했다는 거는 이제 신규 유저가 그만큼 들어올 거라고 자신이 있다, 신규 유저가 들어오는 게 자신이 있다, 뭐 그런 뜻일 거잖아. 신규 유저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서버에는, 기존 게임에는 끼기가 힘드니까 신규 유저 유입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서버를 만들어서 신규 유저들이, 그동안 들어오고 싶어 했던 신규 유저들이 더 들어와서 돈을 쓸 수 있게. 그래서 세븐나이츠는 사실 포켓 메이플 스토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과금 유도가 많죠. 이제 해보니까 알겠어. 그 인기 있다기보다는 진짜 돈을 많이 써야 돼. 어쨌든 근데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신규 서버를 했다는 거는 뭐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서비스 종료야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딱 보이죠? 잘 되는 게 이 운영상에서도 보이고. 포켓 메이플스는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사실 레벨 150으로 상향한 뒤로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던전 뭐 보스 아레나인가 뭐 이런 것만 생기고, 뭐 레벨이 상향되거나 새로운 맵이 생긴다거나 뭐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아. 자, 시간이 20분 됐으니까 스켈레곤 잡으러 갑시다. 한참 걸린다.
야, 근데 MP가 소모가 많다. HP 소모도 많구나. 설정이 어떻게 돼 있지? 네가 먹여주는 거지? 아니, 솔직히 이렇게 뭐 과한 것도 아닌데 애들이 세구만. 어, 레벨업 됐다. 이따가 MP하고 HP 많이 사나 얘다. 좋아 좋아, 사냥은 잘 되는구만. 아주 이상한 레이저 저게 위험해. 나도 그럼 유니콘을 보내주지. 얘들 잡아야지. 그렇지. 자, 스켈레곤. 자, 오래된 뼈 28개. 그래, 바로 이거부터. 어, 메인 퀘스트로 바로 가서. 잠깐 잠깐. 아, 물약? 여기까지는 될 것 같다. 자, MP, HP. 아, 좋아. 자, 뼈가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세븐나이츠. 어, 세븐나이츠는 세븐나이츠고. 근데 포켓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 자체는 제가도 열심히 많이 하고 좋아하니까 많이 했죠. 그래서 어, 잘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다, 과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지금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아니라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인들, 남자 직장인들, 특히나 그 층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사놔야지 그냥. 그리고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게임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 떠나서 이런 스타일을 별로 이제 하여튼 취향이 안 맞나 봐. 근데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횡스크롤 액션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이 있나요? 네, 한번 찾아봤었거든. 근데 없어. 이렇게 횡스크롤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3차원은 아니잖아요. 옆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땅이 이렇게 돼 있진 않잖아. 이렇게 아래로 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횡스크롤이라고 그러고. 약간 이렇게, 근데 3D는 아닌데 약간 이제 조감도라 그래가지고 약간 하늘 아주 높은 곳은 아니고
적당한 사선 위치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게임 몇개 있는데 그것도 인기가 없고. 자, 그리고 자동사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직장인들은 자동사냥도 되고, 또 과금을 한게 이제 전력에 바로바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바로바로 도움이 된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구나. 이게 뽑기로 해가지고 확률에 따라서 얻게 되니까. 어쨌든 그런 거 같아요. 세븐나이츠도 근데 세븐나이츠가 그런 스타일이면 다 성공하느냐. 세븐나이츠 스타일의 그런 전투만 하는 RPG. 그런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망했죠. 별이 되어란가? 그것만 남아있는 거 같고. 뭐 뒤에 뭐 나머지는 거의 뭐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아,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 108레벨이네요. 아,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맞아. 잘 됐다. 전직 108레벨이네. 108레벨. 자, 좋습니다. 108레벨이라 14레벨을 맞죠? 14 많이 남았네. 자, 그래요. 지금 한한주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저거 듀얼 블레이드 또 한번 하고, 또 엔젤릭 버스트 한번 하고 그러면 될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시간상으로 괜찮겠다. 자, 좋습니다. 메르세데스도 이제 4차 전지 퀘스트를 받았어요. 108레벨 되랍니다. 94레벨인데. 자, 돼서 올게요. 아니면은 중간에 한번 그냥 뭐 던전 도는 걸로 한번 찍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